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귀성 차량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가 붐비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오후 8시 요금소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5시간 40분, 서서울에서 목포까지는 6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로공사는 내일 오전 정체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내일 오전 서울을 출발하면 광주까지 7시간 10분이 걸리고 목포까지는 8시간 30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귀경길 정체는 추석 당일인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가 가장 막힐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향을 찾은 사람들로 전통시장과 기차역은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소한 전이 맛있게 익어가고 제수용품들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대목을 맞은 상인들의 손은 바쁘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집니다. 즐겁죠. 많은 사람들 보니까 장보러 오신 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손수레 가득 추석에 쓸 물건을 담아갑니다. 5남매가 다 오니까 얼마나 복잡하지요. 그래도 그때 한번 만나는 것이 즐거워요. 추석 명절을 맞아 이곳 전통시장의 좁은 골목은 보시는 것처럼 상인과 장보러 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한 손에 나이의 손을 잡고 다른 손엔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든 귀성객들이 열차에서 내립니다. 이른 고향행을 택한 이들은 가족과 함께 보낼 즐거운 시간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부풀었습니다. 내려와서 너무 기분 좋고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빨리 가족들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좀 맛있는 음식들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우체국 집배원들은 평소보다 4배 늘어난 택배 물량을 감당하려 지난 2주간 잔업을 해왔습니다. 창고에다 둘 수 없을 만큼 물건이 많아 미리 마련해둔 주차장 한켠에서 택배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집배원들은 몸은 힘들지만 연휴 동안 쉴 생각에 손과 다리를 더욱 바삐 움직입니다. 평균 집배원들의 하루 처리 택배 처리 물량은 100여 개, 아파트 밀집되어 있는 곳은 150개까지도 상승하게 되죠. 지난달 29일부터 14일째 총파업 중인 기독병원 노조 조합원들은 추석에도 교대로 농성장을 지킬 계획입니다. 추석 전 사측과의 교섭은 물 건너갔고 파업이 장기화될 것 같다며 답답해합니다. 뭐 파업 대우가 연휴 기간에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충분히 조합원들은 휴식을 갖고 다음 일까지 파업을 계속 유지될 겁니다. 추석을 앞둔 도심 곳곳에는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난 반가움과 마냥 추석이 기쁠 수만은 없는 이의 아쉬움이 한 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 정당 정치인들이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 광천터미널에서 지역위원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귀성 인사와 함께 정책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바른미래당 광주시당도 광주 송정역 광장에서 귀성객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며 민생소통 만남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7달 앞둔 올해 추석 연휴는 여야 정당과 입지자들이 지역의 민심을 파악하고 얼굴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혹시라도 불법 선거 운동이 있지 않을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수 기자입니다. 올해 추석에도 정치권의 민심 훑기는 관례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명절과 맞물렸지만 국회의원들은 일찌감치 지역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당들의 분당과 뇌홍, 정권교체 등 굵직한 정치사를 지켜본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 방문과 주민 면담 등 정치인들의 대면 접촉도 예전보다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입후보 예정자들의 애정 공세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과 달리 정치적 성과와 높은 인지도가 없는 터라 명절을 통한 얼굴 알리기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한편 선거당국의 단속 활동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명절을 틈타 선거운동이 과열될 경우 자칫 혼탁선거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본적인 명절 인사가 포함된 현수막은 허용이 되지만 공약 등 선거 관련 내용이 추가될 경우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을 전후로 이뤄진 명절 기간 단속에서 적지 않은 불법 사례가 적발된 것도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기준으로 180일 전까지 의례적인 현수막 게시가 가능해 지속적인 단속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공정선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강화된 선거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이나 기타 금품을 받는 경우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유대관계가 끈끈한 농촌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심 향방을 가늠하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당국은 명절 기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학생 수 감소의 여파로 광주교대 수시 모집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광주교대 수시 모집 경쟁률은 평균 5.8대 1로 2019학년도에 6.3대 1이었던 것에 비해 소폭 하락했습니다.